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쪽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공천을 잘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처를 안 했다. 뭐 이 황상무 발언이나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그리고 이 의과대학생들 정원 문제, 이걸 빨리 처리하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다. 뭐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자, 이게 정말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만의 문제일까? 자,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열심히 뛰었는데, 이 공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 일리가 있는 대목들입니다. 특히나, 도태호 변호사나 그리고 장해찬 후보가 공천을 받고 난 뒤에 다시 공천을 취소하는 과정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에 저렇게 막 막무가내로 공천하고 뭐 양문석이라든지 김준혁 이 2대 2학생들이 미군에게 성상납을 했다 뭐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 가만히 놔두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압승을 할 수 있을까? 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보는데 그런데 오늘 이 더불어민주당 친화적인 매체 이 서울의 소리가 이 조명현 씨와 관련해서 조명현 씨는 이재명의 법인카드 폭로했던 공익 제보자입니다. 이 조명현 씨와 관련해서 이 전용욱 전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조명현 씨에서 이번 총선이라는 제목의 조명현 씨와의 통화 내용을 전했는데 거기 보면은 비례대표 탈락에서도 화가 안 났지만 무엇보다도 서러운 것은 자 국민의힘의 시선 자신을 바라보는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시선이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여기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지만 탈락했지만 그런데 자 이재명이 위험한 자를 자기가 이 폭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구에 가가지고 자 이렇게 비오는 날에 와달라에서 갔는데 정말 가니까 자, 후보들이 모른 척하더라 하는 겁니다. 모른 척하더라. 조명현 씨가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저격수가 돼 있고 공적으로 많이 이렇게 폭로를 해왔는데 정작 그 받아들여가지고 이재명을 비판하고 이재명 심판해야 되는데 그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뭐라고 하느냐. 자, 자신을 잘못 시킨 음식, 배달 음식 취급을 했다. 빗줄기가 아주 굵게 내리는 데서 4시간 넘게 그냥 밖에 세워두는 경우도 있었어. 그래서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발길을 돌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명현 씨가 전용욱 전 의원과 통화해서 전용욱 전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이 내용.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렸다. 아직도 싸우질 않는다 하는 내용을 올렸는데 이걸 서울의 소리에서 영상을 만들고 올렸습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그러니까 그 댓글을 보니까 그 봐라 조명현 배신하고 가더니 잘 된 거야. 너의 말로는 그런 거야.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국민의힘이 얼마나 안 싸우는 정당인지. 자 이재명과 조국에 대해서 싸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으로 이 정당이 누구와 싸우는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지 그러니까 2조 심판이 안 먹히더라 이런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조국에 대한 심판은 안 먹히고 정권 심판도만 먹히더라. 그러니까 이재명과 조국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그 어느 후보가 제대로 나서가지고 해본 적이 있는가. 조명현 씨 같은 사람이 갔을 때도 외면해가지고 비가 오는데 4시간 동안 기다리게 해놓고 결국은 발길을 돌리게 하는데 그러니 이기기는 커녕 진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 조명현 씨도 너무나 이게 진 것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 올린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제보한 조명현 씨. 국민의힘에 대해서 선거팀은 저를 잘못 시킨 배달 음식 취급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조명현 씨에게 이번 총선은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조 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조 씨가 비례대표에서 탈락했어도 화가 나거나 원망치 않았지만 진짜 서러운 것은 자신을 보는 국민의힘의 시선이었다고 밝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 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저를 내세우면 네거티브가 될지 모른다며 몸을 사렸다. 어떤 후보는 저를 못 본 듯이 지나갔다. 선거팀은 저를 잘못 시킨 배달 음식 취급했다. 비 오는 날이어서 빗줄기는 굵어졌는데 저를 4시간 넘게 그냥 밖에 세워뒀다. 저는 어둑어둑해질 무렵 발길을 돌렸다. 라고 하면서 이러니까 총선에 질 수밖에 없었다. 라면서 전용옥 전 의원이 적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자, 이게 이 글을 소개한 것은 서울의 소리의 채널입니다. 거기서 소개했는데 그러니까 조명현 씨가 이재명을 비판하고 갔다가 국민의힘에서도 버림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댓글에 보면은 배신자는 우리가 그렇게 당하는 거다 조명현 조심해 뭐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버려진 음식, 잘못 배달된 음식 이런 취급을 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비춰질까 봐. 아니, 이재명을 비판하는데 그게 왜 네거티브인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개별 의원들이 전투력이 없고 개별 의원들이 너무나 보니까 이 싸움은 맞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문석, 거기 뭐 온갖 사람들, 김준혁, 이렇게 황운하 이런 조국당이지만 조국당과 이 더불어민주당 보면은 범죄 혐의자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또는 이 1심 재판에서 2년, 3년을 선고받은 사람들까지도 부끄럼없이 막 나오는데 여기는 점잖은 척하고 얌전한 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싸우겠는가? 조명현 씨가 와가지고 증언하겠다고 하니까 아, 네거티브로 비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지고 나니까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닐까?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싸울 줄도 모르고. 자, 이러니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받은 사람들이 뭐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뭐 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뭐 말하자면은 그 성공한 기업, 굴지의 대기업 출신도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저기서 지금 자기 사법 리스크가 있을 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겨야 된다.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온 사람들하고 싸워 누가 이길까? 선거는 간절한 사람이 이긴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간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직업도 있고 또 나가면은 뭐 변호사 해도 되고 교수 해도 되고 학원 강사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저기는 지금 내가 여기서 못 이기면은 나는 구속될지 모른다. 이렇게 간절한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공천 자체부터가 싸우는 사람, 싸울 줄 아는 사람, 간절한 사람을 국민의힘은 공천하지 않고 저기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야말로 막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공천된 것 같은데 거기하고 비교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조명현 씨는 간절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 가지고 주거 지역도 옮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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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직업도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간절하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아 네거티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 그래 놔놓고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는 나는 당에서 시키는 거 정반대로 하니까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에서 선거 전략을 내보냈는데 그 정반대로 하니까 이겼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기에 지금 이길 수가 있을까? 그 외에 지금 전면 씨가 이런 상황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자, 공익 제보자가 설 땅이 없다는 겁니다. 이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이 설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이 공익 제보자가 앞으로는 여기 설 땅이 없다는 겁니다. 설 땅이 없다. 지금 여기 종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공익 제보한 다음에 이 직장을 잃었어요. 그러다 본인이 택배일을 하면서 또 하다가 보니까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또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업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지금 뭐 가정을 꾸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워낙 이렇게 이제 이 사안 자체가 오랫동안 끝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로 지금 심적인 고통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도 이 김혜경 씨가 옛날에 모셨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위축되고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예. 가림막 설치를 한 거거든요. 저는 참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공익 제보자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솔직히 의문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지난번 추미애 장관 그 아들 관련돼서 그 제보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조명희 씨도 마찬가지고 정말 지난합니다. 재판 자체도 지난하고 본인은 사실은 증거 자체를 이미 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직 수사가 지지부진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도 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조명현 씨가 지금 이자 공익 그러니까 제보한다. 조명현 씨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제대로 이 보호를 못 받고 있는 뿐만 아니라 생계도 어렵다. 생계도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명현 씨가 증언을 하러 나간다 해도 뭐이 꺼리고 있는 그 심지어 못본채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더라. 자 그러니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런 것, 이거는 각 개별 후보별로 반성해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각 개별 후보들이 정말로 나가서 내가 싸워가지고, 자, 이재명을 심판하고 조국을 단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아니고, 자, 내가 그동안 사회 성공했으니까 이번에 배지 한번 달고 또한번더 사회에 한번 알려버리라.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 개인 욕심과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나같이, 자, 조명현 씨 같이 간절하게 나가서 내가 싸워야만 이겨야 되겠다. 이재명을 물리쳐야 되겠다. 자, 이런 사람들은, 자, 이게 뭐 경력이 뭐 비천하다 이래가지고 공천도 안 주고 자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말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한다고 저래서 그래서 도태우 후보가 5.18 관련 발언했다고 댕강 잘라버리고 자 과거에 10년 전에 발언했다고 도태우 댕강 잘라버리고 이러니 거기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야말로 얌전하고 뭐 착하고 품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기회주의자들이 아닐까?
그러니 국민의힘에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공천을 해놔놓고 지금 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원국 씨도 나중에 여러 후보 들어가서 도와주고 했는데 나중에 전화 한 통 없더라. 내가 거기 가서 도와주고 연예인들이 그렇게 나가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문자 폭탄을 받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고 연설하고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전화 한 통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정당이 무슨 미래가 있을까? 그 후보들이 각각 그렇게 해놔놓고 지금 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못했다. 대통령이 뭐 더 낮아져야 된다. 소통하지 않는다. 전부 다 대통령 탓하고 있는데 지금 대개의 경우 후보 자체 경쟁력과 간절하지 않는 후보들. 이 후보들이 자, 이 국회의원 배지를 그냥 입신 출세용으로 생각하지. 자,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국심으로 나온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국민힘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그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몇 사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